민주 주 민주 주. 저는 2008년에 남자 때문에라는 곡으로 데뷔를 한 발라드 가수 주입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다 아시죠? 더 유닛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사실 제가 원래 가수 데뷔를 꿈꿔왔던 건 아이돌 가수를 하고 싶어서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발라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고, 대중분들은 제가 발라드 가수니까 약간 이상한데? 약간 거부감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래서 되게 더 유닛에 나오는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아니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래? 현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원더걸스를 준비했던 저의 연습생 동기이고, 저도 같이 원더걸스 멤버로 연습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특히 원더걸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볼 때마다 저 옆자리에 내가 이렇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 어떡해. 괜찮아. 죄송합니다. 민주 언니랑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꿈을 키우면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던 사이였는데,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 운명이라는 게. 너무 잘 나왔어요. 예, 긴장을 조금 푸시면서 준비한 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더 유닛에 나오게 된 게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겁쟁이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 씨처럼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나도 거기서 뭔가 많이 모티베이션을 받고 싶었는데 오늘 그런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돼서 월세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 화이팅. 음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행복해 보여서 언니한테도 꼭 기회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너무도 좋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민주 양의 부트 보여주세요. 네. 몰빵.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춤으로. 민주양. 네.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느낍니다. 네. 축하합니다.